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또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 자료는 862 서버에 탑건님께서 제공을 해 주셨고, 탑건님께서 제공을 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같이 살펴보시면 있겠죠? 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장교를 이렇게 해보시면, 최근에 국내법 개정에 따라서 장교나 이런 뽑기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확률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 탭을 들어가서 이 확률 탭을 이런 식으로 눌러 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오늘 탑건님께서 일반 모집 555회를 모집했던 영상을 제공을 해 주셨고, 그거를 토대로 제가 지금 카멜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확률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카운팅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탑건님께서 제공을 해주신 뽑기 영상이고요. 이런 식으로 555회를 연속으로 뽑기를 하면서 어떤 아이템들이 나오는지, 공시된 확률에 맞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빨간색 음영이 들어가 있는 것은 공시된 확률보다 낮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게임에서 가장 낮은 확률로 주는 아이템, 다시 말해보면 가장 좋은 아이템이 되겠죠. 그래서 선택을 해서 보시면, 통달 응급술이 왜 0.02%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미달이고, 자, 0.03%에서 주는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전량 미달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나오긴 나와요. 아주 간헐적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거의 뭐 미달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04%에서는 또 이런 아이템들을 주지만 한 절반 정도가 마찬가지로 미달입니다. 그리고 0.15% 아이템 역시 한 절반 이상이 미달입니다. 여러분께서 과연 우리가 카메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좀 생기고요. 자, 0.3% 아이템 전량 미달입니다. 물론 이게 단순하게 카운팅을 했기 때문에, 카운팅을 해서 백분율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겠지만, 확률로 계산해 보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대에서도 뭐한 절반 정도가 미달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1% 넘어가는 아이템들은 사실은 그렇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아이템들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지금 미달이 많다. 대부분 미달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3% 이상 좀 올라가야 그나마 공시된 확률대로 나온다라는 부분을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또 다른 항목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555회를 돌렸는데 단한 번도 나오지 않은 아이템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한 번도 나오지 않은 아이템,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는 지금 이 보라색 장교 조각들 중에서
좀 좋은 장교들은 다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장교 스킬 완제도 보면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교 스킬 완제품도 거의 나오지 않았고, 뭐, 당연히 우리가 선호하는 원거리 공격, 중거리 공격, 근거리 HP, 뭐, 원거리 전문가, 이런 스킬 조각 안 나왔다. 555회를 돌렸는데도 한 번도 안 나왔다.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나오는 거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자, 한번 나온 거 보면은 브라운 박사, 메디치, 메디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당히 효용 가치가 낮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그나마 모건, 사키, 스톤보우가 한 번씩 나왔다. 그리고 스킬이 이런 일반 내정 스킬들이 조금 나왔다. 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전체를 봤을 때쭉 이렇게 보시면, 자, 전체가 카메라에서는 전체 확률을 100%로 봤을 때, 제가 카운팅 오류가 조금 있었을 수도 있고, 반올림 했을 때 오류가 조금 있었을 수도 있고 해서 전체로 112%가 잡혔고, 오히려 저는 더 높게 잡았죠. 더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또 미달이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고, 전체로 621개의 아이템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연 카메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믿을 순 없지만 게임은 재미있으니까 그냥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아이템들이 나오는지 경향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게임을 하시면서 대규모 전투 혹은 이런 대규모 뽑기 등 아이템이 있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톡을 통해서 영상을 보내주시면 제가 잘 편집해서 많은 유저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연맹의 홍보 많이 해주시고 즐거운 게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